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예, 토요일 저녁입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막 민주당 개혁이 막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 여러분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보시면 민주당이 뭔가 해나가고 있다라고 정말 박수를 쳐줬죠. 검찰개혁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1차 검찰개혁을 통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분리하고 나머지 6개도 이제는 2차 검찰개혁을 통해서 완전히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민주당의 법안들이 나오고 있죠.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얼마 전에 오마이뉴스 기사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오마이뉴스 기사.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민주당 검사 출신들의 법사위원들이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 여러분들은 아마 기사 보셨죠? 그렇죠? 기사 보신 적 있죠? 얼마 전에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민주당의 4명이 지금 검사 출신인데 반대하고 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런 기사를 오마이가 어떻게 알았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럼 어떤 기사를 볼때 알려드릴게요. 오마이에서 얘기한 민주당의 그 당시에 꼭 집었죠. 백혜련, 소병철, 그다음에 송기욱 뭐몇 명, 네 명이죠. 그런 기사를 오마이가 어떻게 알것 같아요? 어? 그럼 민주당 법사위원들 중에 법사위원들이 12명이나 검찰개혁 TF가 있잖아요. 검찰개혁 TF가 18명인가 몇 명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중에서 그렇죠? 당연히 민주당 안에서 검찰 개혁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외부로 흘려주는 거죠. 항상 기사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을 완전히 검찰의 수사권을 이제는 폐지를 해야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민주당에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언론에 살짝 흘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건 아주 좋은 짓이죠. 그렇죠?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 TF에서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너 그럼 국민들이 너가 반대하는 거알수 알면 너 그거 감당할 수 있겠냐 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수박들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흘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건 좋은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드리면 그 오마이뉴스의 기사가 나간 다음에 엄청난 문자 폭탄이 갔어요. 뭐 백혜련이나 소병철이나 이런 사람들, 그렇죠? 엄청난 문자 폭탄이 가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정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 적 있냐라고 물으면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하면서 입을 다물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우리가 다시 취재를 해보면. 서병철 의원님, 백혜련 의원님, 진짜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거에 반대하셨습니까?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제는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까졌기 때문에 오마이뉴스에 의해서 이제는 대놓고 반대한다는 소리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이제 민주당의 검찰개혁 시즌2는 그러면서 이제 가고 있는 거고, 문자 폭탄을 엄청나게 받다 보면 자기는 그런 적 없다라고 발표를 하는 거고. 지금 제가 왜 오늘은 윤영찬 의원 징벌적 손해배상제 내 눈을 의심했어요. 내 눈을 의심했어요. 언론 포함 안 된다는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보셨죠? 그렇죠? 보셨죠? 언론 포함이 안 된다라고 내가 이거 잘못 봤나? 그래서 제가 좀 취재를 했어요. 취재를 했더니 윤영찬,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여러분들 시급히 언론 개혁을 앞장선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시급하게 6개의 언론개혁 입법안에 언론개혁 입법을 처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민주당이 이제 언론개혁에 나선다 그러면서 우리가 박수를 쳐줬거든. 근데 이 내용을 가만 봤어. 봤더니 윤영찬 언론개혁법 전에 어떤 법안이 여러분들 발의가 됐어요? 윤영찬 언론개혁법 전에 정청래 언론개혁법 기억나세요? 정청래 언론개혁법.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그때 뭐라 그랬어요?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에는 3배가 있죠.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3배로 했다고 해갖고 오히려 그 법안을 발의하고 정청래 의원님은 엄청나게 공격을 당했어요. 3배가 뭐냐? 어? 3배가 뭐냐? 100배는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법을 발의하고 정청래 의원님은 오히려 엄청난 욕을 먹었거든요. 그쵸? 그때. 근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민주당에서 6개의 언론개혁 입법안에 정청래 의원법이 빠졌어. 우선순위가 아니야. 이게 왜 그러나. 정청래 의원님의 발의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요.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 3배에도 포함되지만 그 허위기사로 판명될 경우에는 1면에다가 만약에 허위기사를 낼 경우에는 그 수정기사도 1면에 같은 면에 같은 지면에 같은 크기에 그거 다 들어봐줬죠. 그쵸? 같은 면에 같은 크기에 정정보도를 하게끔 해놨거든요. 정청래 의원법이 빠지고 그러면 윤영찬법이 뭔가 봤어요. 그쵸? 윤영찬법이 뭔지 봤어요. 언론을 제외하고 1인 미디어나 개인들을 규제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에요. 물론 이것도 필요하죠. 저 극우들이나 저 태극기 모독부대들의 어떤 1인 미디어나 게시물들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언론을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내 눈을 잘못 봤나 했더니 이용자와 이용자 간에 허위사실 유포나 그런 것들을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누리꾼들이 글을 쓴 거나 아니면 유튜브 방송 또는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SNS상의 게시글을 처벌하겠다. 이것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왜 언론을 빼냐는 거죠. 어? 언론이 그런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그 가짜뉴스 언론에 의해서 생산된 조중동의 기사가 재유포되면서 변질되고 그러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윤영찬의 이 법 막아야 됩니다. 민주당이 여러분들 저는요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이 빠지면 안 돼요. 그렇죠?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이 3배가 약하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정청래 의원님이랑 저랑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의원님 그거는 3배 하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갖고 제가 나중에 정청래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정청래 의원님 이거 왜 3배로 하셨냐 그랬더니 지금 언론 개혁하는 자체 말 꺼내기도 힘든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한 이제의 3배는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가 공수처법 통과시킬 때도 7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지 공수처장을 임명하듯이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 3배안을 일단 그거라도 통과시키고 나중에 얼마든지 수정안으로 10배든 30배든 100배든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징벌적 손해배상에는 언론을 포함 안 시킨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최강욱 의원님의 안도 좋지만 민주당이 아니잖아. 다른 정당의 안을 갖고 와갖고 밀어붙일 수는 없잖아. 일단 민주당 안이 통과되고 최강욱 의원이 입법 발의를 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붙어갖고 찬성해주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일단은 민주당 안이 좀 더 확실하게 분별적으로 올라가고 나중에 최강욱 의원이 발의를 하면 민주당이 동조해갖고 더 강하게 수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 제가 솔직히 처음 얘기하는데 왜 언론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이 윤영찬이가 국민소통위원장을 했거든요. 그쵸? 국민소통비서관을 했잖아.
이딴 인간이 국민소통 비서관하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언론개혁이 되겠습니까? 어? 어떻게 이런 인간이 국민소통 비서관을 하고 있다가 민주당에 들어와갖고 언론개혁 TF에 들어가갖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응? 어떻게 언론개혁이 일어나겠냐고, 응?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지금까지 기사만 보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물론 취재한 것도 있지만, 저는 윤영찬 의원님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이 포함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는 오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윤영찬 의원님이, 저거는 언론들이 조작한 건지 아니면 윤영찬 의원님의 진정한 생각인지 우리가 문자로 확실하게 이거는 행동을 보여줘서 물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윤영찬 의원님께 꼭 물어보라고. 설마 언론 빼자는 거 윤영찬 의원님 오보겠죠? 라고 하면서 그건 여러분들이 정식 질문을 던져주세요. 그래서 제가 윤영찬 의원의 전화번호를 공개합니다. 또 조중동 내일 또 나 까겠죠? 알겠죠? 예, 윤영찬 의원 항의 문자. 예, 여러분들 설마 항의 문자라기보다도 윤영찬 의원 전번 꼭 걸어서 정중하게 제가 잘못 본 거겠지요, 윤영찬 의원님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빼자고 한 거 오보겠죠. 만약 진짜로 윤영찬 의원님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빼자고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촛불 시민들의 마음을 역행하는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의사를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십시오. 정중하게 윤영찬 의원님 오늘 기사를 봤더니 징벌 언론개혁을 한다고 민주당이 나서고 있는데 6개의 어떤 언론개혁 입법안이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설마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빠지는 것은 오보죠? 라고 물어보고 만약 진짜로 그게 사실이라면 윤영찬 의원님 촛불 시민들을 배신하는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중하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이거는 지금 제가 취재를 해보면요, 이번 그 당대표 선거할 때 있죠, 그때 윤영찬 의원이 이낙연 캠프에 있었어요. 윤영찬이 이낙연 캠프에 있었는데 이런 것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동아일보 출신들이죠, 그렇죠? 이낙연 의원이 과거에 동아일보 있을 때는 그나마 그때는 좀 언론, 그때는 동아일보 출신들이 부끄러운 동아일보는 아니었어요. 독재 정권과 싸웠던 동아일보예요. 근데 이 윤영찬이라는 이 사람의 국민소통위원장을 하고 그 어떤 언론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어떤 언론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언론이 이따위로 편향되게 보도를 하고, 그런데 언론에게 강한 징벌적 손해배상인 그것도 3배밖에 안 되는 거. 이것도 정청래 언론중재법,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윤영찬이 이번에 발의한 법을, 응? 언론사에게 묻지 않는, 유튜브 방송이나 페이스북, SNS 이용자들을 향해서 배상 책임을 묻는 이 법이 우리가 본 게 잘못된 거겠죠. 설마 윤영찬 의원이 이런 짓을 했겠냐. 여러분들이 강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응? 이낙연도 만약에 윤영찬 안을 같이 밀어붙인다든가 그러면 절대 자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론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응? 저것들이 인간이에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대한민국 언론은 잔인한 새끼들이에요. 응? 정말 잔인한 새끼들이에요. 인간성마저 상실한 조민 선생님, 이젠 선생님이죠. 조민 선생, 응? 그 기사 쓰는 꼬라지 보세요. 그게 인간들이에요?
인간이길 포기한 거죠. 대한민국의 언론은 죽어야만 그 기사를 쓰지 않는, 진짜 펜은 칼보다 잔인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언론이 아무리 조민을 죽이고 조국 가족을 죽이려고 해도 이미 조민은 국민 여동생이 됐고 조국은 대한민국의 가장 개혁적인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윤용찬 의원 전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귀찮으시더라도 설마 윤용찬 의원님 징벌적 손해배상 민주당 권리당원입니다 또는 뭐 민주당 당원입니다 이렇게 앞에 글을 써주시고 설마 의원님의 발의한 법에 언론을 뺀 거는 아니겠죠 라고 하면서 설마 그렇게 뺀다고 진짜로 기사가 맞다 그러면 촛불 시민들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라고 강하게 항의를 좀 해주십시오.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좀 해드렸습니다.